이 절파고 TV님께서 보내주신 종목 이거 이분 자주 뵈요. 이분 자주 뵙는데 네. 발음이 항상 조금 어렵습니다. 절파고. 절파고님. 네. 보내주신 종목은 동양피스톨입니다. 매수 가격부터 좀 볼게요. 네. 매수 가격 5,850원이고요. 네. 비중은 살짝 6%를 잡고 계십니다. 살짝 높네요. 자, 동양피스톤. 현재 가격이 4,565원이에요. 주가가 좀 내려와 있는 상황이죠. 네. 자, 그런데 이 종목이 지난해 한창 잘 갔을 때만 해도 지난해 한참 잘 갔을 때 그렇죠. 11,950원 이렇게도 갔던 종목이거든요. 자, 그런데 지금 4,000원대까지 내려와 있습니다. 언제쯤 갈 수 있을까요?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자, 전문가님 동양피스톤 5,850원에 6%입니다. 이 종목은 어떻게 좀 보실까요? 언제쯤 갈 수 있을까요? 가장 어려운 질문이고요. 우선 고생을 좀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. 뭐 그에 앞서서 저희 앵커님 두 분 다 미남입니다. 너무 미워하지 마시고 다음 이 시간 때는 뭐 구독자 동시적소서 한번 1,000명 한번 넘어가 보죠. 동양피스톤으로 돌아가겠습니다. 주가 차트 모습 보시면 4,565원인데 고생 많으셨어요. 근데 뭐 비중이 헤비하진 않기 때문에 6%니까 그냥 묻어두고 끌고 오실 것 같습니다. 이 동양피스톤은 기업 내용은 어렵지 않습니다. 말 그대로 피스톤, 엔진에 들어가는 피스톤하고 파워셀을 만들어가지고 납품하는 업체인데 뭐 국내 현대기아차 다 하고 있고요. 미국 외국으로 보면 해외로 좀 보게 되면 뭐 BMW, 아우디, 스텔란티스 다 하고 있습니다. 영업이익률도 그런 대로 나오는 쪽이고 그런데 적자 기업은 아닌데 그 자동차 기업들의 그 맹점 영업이익률이 2%가 채 되지 않습니다. 이런 건 좀 맹점이고 다들 그렇죠. 뭐 5% 넘어가는 기업을 찾기가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. 그런데 이제 그 반등 모멘텀이 실적이냐 이런 부분은 당연히 아닐 테고요. 반등 모멘텀은 제가 봤을 때는 수소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작년에 기관 행보 때 좀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이때는 의미 두지 마십시오. 네, 지수업계 장사업고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. 나는 이때 수익을 많이 냈는데 그런 사람 막상 계좌 열어보면 수익 난 거 한 종목이고 손실 난 거 100종목입니다. 염두에 두지 마시고 잘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. 이제 반등을 보면서 추매를 할 것인가 첫 번째 고민을 좀 해봐야 되고 추매를 했을 때 어디까지 끌고 갔을까 끌고 갈까 이걸 고민해봐야 되는데 수소로 바라봤을 때 동양 피스톤이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. 뭐 여성 첨단 소재라든지 뭐 두산표세라든지 상하프로테크라든지 뭐 등등 이런 종목을 좀 비교했을 때 네임들은 좀 밀리는 것 같고요. 수주장고도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. 그래서 가지고 계신 것만 비중 보유를 하시고요. 리바운드 때 이 종목은 교체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장기 투자로서도 가져가기에는 좀 그렇고 단기 퍼포먼스를 누리기에도 너무 오래됐고 그래서 내가 이 종목 뭐 갖고 가가지고 예전에 전고점 부근 11,000원까지 한번 봐보겠다. 이거는 백호 좋은 선택은 아닌 것 같습니다. 매물 때도 두껍고요. 6,000원, 7,000원대 그래서 반등 목표가를 본전 정도 잡으시고 거기까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. 지금 순환매가 돌아가는데 2차전지 돌았고 반도체 돌았고 자동차 돌았고 또 이제 신재생도 앞으로도 성장성이나 에너지 비율이 확대되기 때문에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고요. 굳이 뭐 지금 손절로 대응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. 이번 파동 때 4월 지나면 제가 봤을 때 5,000원대 후반으로 한번 들어갈 것 같습니다. 레인지 범위로 측정을 해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제가 봤을 때 5,500원 이상, 5,600원에서 레인지 범위로 5,900원대 오면 뭐 손실폭 3% 정도인데 과감하게 교체해가지고 이 정도로 오해 보유하셨으면 다른 것도 잡을 수 있으시거든요. 2차전지를 사시든 반도체를 사시든 뭐 자동차 쪽으로 한번 포트 교체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반등 목표가 레인지 범위 5,600원에서 5,800원 제시도록 하겠습니다.